충남 남부평생학습관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 학생들과 재능기부자들을 연결해주는 2016 사회배려대상 책읽기 봉사활동을 벌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핵심 공약, 학생성장발달 책임교육제를 실시한 선도학교의 지난 1년 성과를 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충남교육 뉴스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나눔의 가치를 잘 나타내는 말인데요. 갈수록 색이 각박해지지만 그럴수록 더욱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것. 어쩌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충남 남부평생학습관의 책 읽어주기 나눔의 현장 함께 가보시죠. 논산 감곡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책 읽기가 어려운 장애 학생들이 있는 곳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남부평생학습관의 2016 배려대상을 찾아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특수학급에 직접 재능기부자가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책 읽기를 통해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는 방법, 그리고 독서의 중요성, 또 인성교육에도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독서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특수아동 지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남부평생학습관의 재능 기부를 신청하면 나눔과 사랑, 그리고 봉사자의 재능이 필요한 곳에 연결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데요. 오늘은 특수학급 학생들이 재능 기부자가 읽어주는 책을 듣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날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따뜻한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더불어 읽어주는 책 내용에 따라 더 넓은 세상을 품게 해줍니다.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그 딴짓을 하면서도 제가 한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리고 나올 때 되면 다음에 무슨 책 갖고 오라고 얘기한다든지, 다음에 뭐 만들 거 주냐고, 만들어 줄 거냐고 묻는다든지. 그리고 아이들은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해요.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하는 재능기부자들. 이번엔 계룡시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는데요. 우리말이 서툴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다문화 20 가정과 10여 개의 학교, 지역 아동센터 5곳 등 다양한 곳에 골고루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동화 읽기랑 선생님이 책 읽기 재밌게 해주니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 그리고 그 이음새를 사랑과 나눔으로 채우는 일. 나눔과 복지라는 충남 교육의 중요 과제를 위한 힘찬 발걸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도 따뜻한 마음씨와 건강한 몸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과 나눔인데요. 화면 속 주인공들의 온정 덕분에 제 몸과 마음도 훈훈한 기운이 도는 것 같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지난 10일 본청과 직속기관의 간부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및 소통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소통 리더십 향상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17개 교육청 중 3위, 지난달 부패방지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데 머물지 않고 청렴의식과 소통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성구 감사관은 충남교육청의 청렴도는 지난 2년간 주목할 만큼 개선됐지만 아직 토대가 안정적이지 않다며 연구관계에 의한 업무 처리 등을 앞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14일 충남교육청이 스트레칭 동영상을 제작해 학교 및 직속기관에 보급했습니다. 충남 근로자 건강센터와 함께 제작한 이번 영상은 10분여 분량으로 총 14가지 동작으로 구성됐고 가벼운 몸풀기와 커플 스트레칭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동영상은 급식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충남교육소식에 게재돼 있습니다. 지난 11일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학원 설립 및 운영자와 강사에 대한 정기연수와 함께 김지철 교육감의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번 연수는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과 자유학기제 정책 이해 및 추진 방향 안내,
성범죄 예방과 아동학대 범죄 예방 등 학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특강에 나선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들의 바른 성장은 공교육뿐 아니라 사교육도 함께 노력해야 가능하다며 충남 교육의 미래 인재 양성에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충남 교육 현장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현장 리포트 시간입니다. 김지철 충남 교육감이 취임 당시 학생 성장 발달 책임 교육제를 도민께 약속했는데요. 지난 1년간 선도 학교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 아산신리초등학교는 지난 1년간 학생 성장 발달 책임 교육제 선도 학교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왔다고 하는데요. 지난 1년간 이루어진 학교의 변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학교가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모두 함께 참여해 학생의 성장 발달 상태에 따라 개인별 맞춤 해법을 제시하고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돕는 학생 성장 발달 책임 교육제. 아산 신리초등학교는 학기 초 학생 성장 발달 책임 교육제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후 교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을 통해 학기 초 학생의 성장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개인별 학습 및 활동 목표를 정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1년간 활발하게 교육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시험 성적을 잘 받으면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학생 성장 발달 기록카드를 쓴 이후로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다양한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동안은 성적 위주로 아이한테 다그치는 공부를 하다가 이제는 부모로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아이도 아이한테 맞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과 아이 모두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 모두 다한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산 신리초등학교에서는 교과 영역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지적 능력 향상과 사회성 발달은 물론 건강한 신체와 정서 발달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함께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일이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수차례에 걸친 학부모 및 교사 연수를 통해 정책을 보완, 발전시키는 중입니다. 아산 신리초등학교의 학생 성장 발달 책임 교육제 운영 과정을 보셨는데요. 이곳 보령 오천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보령 오천초등학교는 양자분석기를 이용해 학생들의 개인별 영양 상태와 신체 발달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부족한 영양소는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보충하고 어떤 음식을 덜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파악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전자기파 신호를 내보내는데 그 전자기파 신호를 측정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영양 상태와 신체 발달 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음식의 제공과 운동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학생과 학부모와 공유해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즉시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고른 신체 발달과 정서적 안정도 누리게 됩니다. 음식도 조절해서 알려주시고 건강도 알려주시고 운동도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거 조금씩 알려주시니까 저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런 거 관리해주기가.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 어쩌면 우리 교육이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일 텐데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함께 참여해 만드는 학생 성장 발달 책임 교육제는 기본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충남 교육의 의지입니다. 학교와 가정의 힘을 합해 오직 학생만을 중심에 놓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어울림 교육. 앞으로 선도학교뿐 아니라 충남 전체의 학교에 퍼지도록 충남 교육의 노력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보령교육지원청 경혜정이었습니다.
예전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죠. 당신은 학부모입니까? 부모입니까? 사람으로서 진정한 성장은 단순히 높은 학력과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마음과 몸을 바탕으로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겠죠. 충남교육은 허울만 좋은 성장이 아닌 진정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스마트 충남교육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